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사연 라디오. 오늘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여자예요. 제가 오빠랑 사촌 동생 집에 놀러 갔는데 오빠랑 사촌 남동생만 같이 놀아요. 오빠와 사촌 동생이 모두 남자라서 그런지 저는 같이 놀기가 힘들어요. 매번 사촌 동생 집에 갈 때마다 오빠랑 동생만 놀고 저는 놀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혼자 놀다 집에 오게 되는데 너무 재미없고 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촌 동생은 오빠가 하는 말들을 따라합니다. 매번 그러는 게 저는 너무 짜증나요. 그냥 답답해서 사연 남깁니다. 네, 오늘은 오빠와 사촌 동생과 어울리기 힘들어서 고민하는 친구의 사연이네요. 사실 저희 집도 조카가 남자아이인데 만날 때마다 저희 둘째 서연이가 사연 보낸 분과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저희 집은 막내가 딸이고 친오빠와 사촌오빠거든요. 사연 보낸 분은 동생이지만 저희 집은 사촌오빠다 보니까 친오빠와 사촌오빠가 정말 잘 놀거든요. 어떻게든 같이 놀고 싶어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같은 남자끼리 더 재미있게 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같이 어울려 놀려고 노력하다 보면 재미있게 놀긴 하는 것 같아요. 사연 보낸 분도 같이 어울려 보려고 조금 더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요즘 날씨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도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